네, A4 용지보다 조금 큰, 그러니까 한 이 정도 되는 구멍에 몸을 집어넣었던 고교생들이 경찰에 입건됐습니다. 이 작은 통로에 몸을 구겨넣었던 이유가 생사를 걸었던 탈출극도 아니고 기이한 기의 공연도 아니었습니다. 바로 인형 뽑기 기계에서 인형을 훔치기 위해서였습니다. 오클릭 마지막 검색어 기계 속으로입니다. 지난달 25일 19살 이모군 등 5명이 광주의 한 인형 뽑기 게임장을 찾았습니다. 마른 체형의 이군은 공범 4명이 망을 보는 동안 인형 뽑기 기계의 퇴출구 안으로 몸을 집어넣어서 인형을 훔쳤다고 하는데요. 상식적으로 사람이 통과할 수 없는 그 좁은 퇴출구에 기어들어가서 약 4만 5천 원 상당의 인형 7개를 훔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지난해 10월에는 만취한 여성이 인형 뽑기 기계 안으로 들어갔다가 소방구조대에게 구조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. 누리꾼들은 통 아저씨의 후예다, 재능을 살려 서커스나 리듬 체조를 해봐라라며 웃지 못할 반응을 보였습니다. 지금까지 오클릭이었습니다.